헬로 마이트. 안녕하세요. 호주 그 중에서도 브리즈번에 살고 있는 라이언입니다. 오늘은 189 비자와 그리고 489 비자의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 189 비자와 489 비자는 똑같은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고득점인 사람이 그리고 같은 점수이며 먼저 인비테이션을 낸 사람이 이렇게 비자를 획득하게 되는 이런 경쟁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9년 회계연도이죠. 2019년 회계연도인데 매달 11일 인비테이션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12회에 걸친 인비테이션을 보내고 있고, 그리고 그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인비테이션에 대한 결과를 민성 홈페이지에 띄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4월 11일 날 이루어진 인비테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며 조금은 객관적으로 한번 이것을 따져보려고 합니다. 현재 189 비자와 489 비자는 같은 포인트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원할 수 있는 점수는 65점입니다. 그렇죠? 65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업, 나이, 그리고 경력, 그리고 영어 점수, 그리고 뭐 도서 산간 지역, 점일도 지역에 살고 있는지에 관한 그런 점수들이 있는데, 이런 점수들이 누적해서 65점 이상이면 Express of Interest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Express of Interest는 내가 호주 정부에 이렇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거죠. 맞죠? 이민을 오겠다 아니면 이 비자를 신청하겠다라는 이 의향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Express of Interest를 65점 이상이 되면 Express of Interest를 제출하게 되는데, 호주 정부는 보게 돼요. 많은 사람이 Express of Interest 의향서를 제출하죠. 그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호주 정부는 인비테이션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65점이라 해도 다른 사람이 80점, 85점인 사람이 의향서를 제출하면 비록 늦게 냈다 할지라도 고득점 우선으로 인비테이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인비테이션을 받고, 인비테이션을 받게 되면 그 후에 비자를 로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89 비자를 로치하거나 아니면 489 비자를 로치하게 되는 거죠. 로치란 말은 비자를 신청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부분은 바로 이 인비테이션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비테이션을 받았다고 한다는 것은 거의 막바지에 다 왔다는 것이거든요. 189 비자를 받든 아니면 489 비자를 받든 인비테이션을 호주 정부로부터 받았다는 것은 이제 9분응선? 아니, 10분응선에 정말 다 왔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비테이션을 받았다면 보통 사람이 이제 아, 끝났구나, 이제 좀 한숨 나왔다라는 이런 안도감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4월 11일 날 발표된 그 인비테이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도표를 함께 보시죠. 지금 보고 있는 것이 4월 11일 날, 2019년 4월 11일 날 발표된 인비테이션 결과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좀 암담한 소식이 맞죠? 최저 점수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최저 점수가 80점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Express of Interest를 할수 있는 최저 점수는 몇 점이라 했습니까? 65점이라 했죠, 맞죠? 근데 65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70점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인비테이션을 주고 있는데 인비테이션을 준 최저 점수가 바로 80점이라는 거예요. 80점을 맞추기 여러분 쉽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인비테이션을 받았을 때 75점이었는데 저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제가 회계 직군이었는데 먼저 학업을 했습니다. 학업을 하고 그리고 뭐 영어 점수를 쌓았죠. 영어 점수도 제가 높은 점수도 아니고 최저점을 맞췄어요. 최저점을 맞추고, 그리고 제가 뭘 했냐면 경력 1년을 맞췄죠. 그리고 저는 운 좋게, 그때는 처음에 여기 호주로 유학 왔을 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선샤인 코스트 대학교로 갔습니다. 선샤인 코스트 대학교가 점일도 지역이라서 점일도 지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저는 가산점 5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네 가지 점수, 이네 가지, 그리고 나이도 마찬가지죠, 맞죠? 나이까지도 해가지고 겨우 75점을 맞춰서 저는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어렵다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다시피 지금 인비테이션을 받고 있는 189 비자나 아니면 489 비자 모두 최저점이 80점입니다. 80점.
아마 제가 볼때 이렇게 80조는 받으려면 나이는 당연히 최고점에 있는 속해 있는 나이 그룹이 때여야 될 것이고, 경력도 한 3년 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어도 좀 많이 잘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러지 않고서는 좀 받기 힘든 점수거든요. 그리고 80점 받은 사람이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일 많습니다. 49명, 189 같은 경우는 49명, 그리고 489 비자 같은 경우 6명을 받았습니다. 85점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189 같은 경우는 31명, 그리고 489 같은 경우는 5명이 조금 안 된다 되어 있죠. 그리고 90점을 받은 사람은 189에서는 16명이 됐고, 489부터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95점을 받은 사람도 있는데, 5명이 안 된다 되어 있죠. 지금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번 4월 11일 날 인비테이션 받은 사람은 100명입니다. 489 비자를 인비테이션 받은 사람은 100명이고, 189 비자 인비테이션 받은 사람은 100명이고, 489 비자를 받은 사람은 10명입니다. 이 차이점은 3월 같은 경우는 189 비자 같은 경우는 1490명이 받았죠. 근데 이게 100명으로 훅 줄어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수급 조절하고 있겠죠, 맞죠? 왜냐하면 이제 6월까지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즉 인비테이션이 두번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 번에 몰아주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줄이면서 이 1년에 관한 그 처음에 발표했던 그 통계 인비테이션 코트를 지금 맞추기 위해서 서서히 이제 줄이는 것 같아요. 근데 서서히 줄이는 것보다 너무 확 줄었죠, 맞죠? 그리고 489 같은 경우는 3월에도 역시 10명이 받았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10명이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는 거, 상당히 어렵다는 거. 앞으로 내년 이제 2020년 회계연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결과만 봐서는 상당히 놀랍죠, 맞죠? 첫 번째, 최저 점수가 80점이라는 거. 그리고 이번 인비테이션 받은 사람이 189 같은 경우는 100명이라는 거. 너무 놀랐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프를 보면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직종별로 인비테이션을 받은 점수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어카운턴트가 나와 있죠, 맞죠? 어카운턴트. 어카운턴트 같은 경우는 더 높습니다. 최저 받은 인비테이션을 받은 최저 점수가 90점이라고 합니다. 90점. 그리고 지금 맨 오른쪽 칼럼에 보시면 latest date of effect라고 되어 있죠, 맞죠? 그러니까 인비테이션을 많은 사람들이 제출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같은 점수가 있겠죠, 맞죠? 같은 동점자가 있으면 제일 먼저 express of interest를 한 사람이 이렇게 선출되게 됩니다. 인비테이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이는 latest date of effect라는 것은 아마 90점대가 몇 명이 있었겠죠, 맞죠?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커트라인을 자른 사람이 바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받은 사람이 바로 4월 10일 날 이렇게 Express of Interest를 제출한 사람이다라는 게 되겠죠, 맞죠? 그리고 오디터 같은 직군도 85점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Electronics Engineering, 그리고 뭐 Industrial Mechanical and Production Engineers도 있고 이렇게 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80점을 이렇게 최소 80점을 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한번 도표를 보면서 한번 이제까지 인비테이션 결과 누적된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2018년, 19년 회계연도를 보시게 되면 July, 7월이죠, 맞죠? 7월에는 189 비자 같은 경우는 1000명이 인비테이션을 받았습니다. 1000명이 인비테이션을 받았는데,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2400명, 그리고 4300명, 그리고 다시 2400명대로 이렇게 조금씩 줄고 있죠, 맞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산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July가 첫 번째 인비테이션이 될 텐데, July와 그리고 May, June 이번 연도 거의 끝부분인 April로 시작되었고, May, June 같은 경우도 아마 되게 작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이전 연도도 그렇지만 보통 그래프가 이렇게 산 형태로 인비테이션 곡선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메이와 준에서 급격히 뭐 3천, 4천으로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희박합니다. 489 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 489 비자는 큰 변동이 없죠, 맞죠? 그래서 매달 10명씩 꾸준하게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왜냐면 189 비자와 489 비자, 지금 현재 누적을 보시면 189 비자 같은 경우에 22,720명이, 20명이 지금 인비테이션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이 숫자가 작년에 이제 그 2018, 19년 회계연도 시작할 때 발표한 숫자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때 얼마 발표했냐면 2만 4천 명으로 발표했거든요. 근데 이걸 꼭 맞춘다는 게 아니에요. 거의 그 정도로 하기 때문에 지금 본데 지금 보시면 2만 2천 명이지 않습니까? 거의 2만 3천 명인데 메이와 준에서 한 500명씩만 가져가도 벌써 이렇게 2만 4천 명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메이와 준에서는 크게 인비테이션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지금 혹시 189나 아니면 489를 이렇게 신청하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아마 메이나 또는 어쩌면 준에 5월이나 6월 이제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그 쿼트가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 쿼트를 자세히 좀 눈여겨보시면서 이제 조금 방향을 잡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때 당연히 이제 쿼트가 올라올 때 저도 또다시 준비를 해서 한번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게나마 지금 189 그리고 489 비자에 관한 지금까지 인비테이션 라운드에 관한 결과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두달 동안의 결과를 한번 예측해 보았는데 너무 희망을 놓지 마시고 너무 이제 이렇게 암담해 하지 마시고요. 항상 어느 정도 길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꼭 잡으시고 그리고 끝까지 자기 길이 밉다고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아시죠?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이민 소식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